저는 이 적을 짠 설아예요. 오늘은 고어스와 이 피카피카 피카츄 빵을 먹어볼 거예요. 어제는 우리 무슨 빵 먹어봤어요? 어제는 꼬부기 빵과 그 징계덮밥. 꼬부기 빵에서 나온 이 팬텀 스티커예요. 멋지지 않나요, 여러분? 그리고 한번 제거 먼저 한번 뜯어볼게요. 해요. 너무 까매서 싸서 빵 같다. 여기는 뭐 둘러싸 있네요. 안에 이건 봉지 같은 거 같은데요? 오, 안에 이렇게 초콜릿 빵이 들어있어요. 그럼 잠시 이때 뜨고 한번 스티커 빵을 한번 뜯어볼게요. 과연 어떤 스티커가 들어있을까요? 오! 홍수만! 오, 홍수만 스티커가 들어있어요. 홍수만 번호는 707이에요. 한번 초코 파츠트랑 빵을 이쁘게 뜯어서 두고 설아의 피카피카츄 빵을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앞에는 이렇게 생겼고요. 뒤에는 그냥 포켓몬 볼 이렇게 둘러싸인 모양이에요. 네. 한번 뜯어봐봐라. 오! 날라갔어! 우와! 빵을 보면 이렇게 포켓볼에서 피카츄가 튀어나왔네요. 맞아요. 이렇게 피카츄가 들어있는 귀여운 빵 두 개가 있어요. 빵 두 개를 이렇게 냅두고 보여주세요. 화면을 보여요. 화면이 안 보였어요. 빵 두 개가 동글동글하게 있죠? 이제 스티커를 한번 뜯어봐요. 오빠가 운이 좋아서 왠지 오빠가 더 좋은 거 나올 것 같은데. 과연 모두 그러고. 오! 미치야! 정답! 오빠가 떨어졌다. 미치가 이렇게 나왔어요. 미치의 번호는 1501이네요. 미치. 화면 둘 다 보여주세요. 뭐 나왔다고요? 미치와 홍수는 둘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미치가 이기죠. 미치 전설 포켓몬이에요. 그래요. 아, 근데 타입적으로는 홍수만이 더 좋죠. 한번 이제 포켓몬 빵을 먹어볼까요? 맛있다. 무슨 맛이에요? 초콜릿 빵에 초콜릿 안에 이렇게 크림 같은 게 들어가 있네요. 근데 우리 방금 전에 이따 깠지 않아? 먹고 또 닦으세요.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어. 아, 음악이 나오면요. 어렸을 때 우리 집에 다녔는데 거기 소풍 갔을 때 어릴 때면서 그 주전 빵 맛입니다. 정답이에요. 정답이에요. 맞아요. 그 빵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 크림이 누텔라 그거 있잖아. 코스트코에서 파는 그 누텔라 그 맛인가? 누텔라 크림 같아요? 네. 바꿔 먹어볼래? 응. 저 입이랑 뒷면. 내가 뒷면 먹을래. 진짜 어린이집에서 주던 그 맛이네? 응. 맛있는데? 너무 달다. 끝까지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랑 먹으면 맛있을 텐데. 잠시 봐주세요. 삐! 화면도 좀 쓰였는데? 다시 돌아왔네요. 다행이네요. 너무 웃겨. 안녕. 네, 안녕. 이제 갈게요, 저희는. 방송 사고만 내고 가는.